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아 다육의 또 창 아이들하고 묵은둥이 아이들하고 사탄을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모듬 세트가 한 세트가 있는데요. 리필이 가능한 세트입니다. 네. 단품 아이들도 있고요. 아주 착하게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다육은 인천 남동구 비류대로 895-1번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창 리필이 가능한 아이랑 창 단품 아이들이랑 한번 또 창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먼저 창 리필이 가능한 세트가 한 세트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한 세트입니다. A세트, B세트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은 창 모듬 세트 5만원짜리 한 세트만 했고요. 이 아이는 리필이 가능하니까요. 예, 얼굴은 살짝 다르겠죠. 예, 얼굴이 이 아이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리필이 가능한 아이라서 살짝씩 모습은 살짝 다른 모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5만원짜리 세트고요. 네, 총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총 10개. 10보트. 네, 10보트가 들어가 있는데 가격은 5만원입니다. 네, 한 개당 5,000원 꼴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택배비는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5만원의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여기 10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육종 마리아입니다. 육종 마리아인데요. 미국 육종 마리아입니다. 네, 미국 육종 마리아 한 개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17cm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17cm 정도 되는 보트에 들어있는 미국 육종 마리아 하나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 한 개 낱개로 구매를 하시려면 이 아이 15,000원씩에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가 나옵니다. 네, 15cm 보트네요. 15cm. 네, 15cm 보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육종 마리아 한 개 들어가고 미국 슈퍼 클론이 한 개 들어갔습니다. 미국 슈퍼 클론이 이 아이도 15, 16cm 되는 보트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요렇게 식물은 지금 요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14, 5cm 나옵니다. 식물은 14, 5cm 나오는 아이 미국 슈퍼 클론이 하나 들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헬리오스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네, 이 아이는 12cm 보트인데 이렇게 사이즈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작은 사이즈고요. 헬리오스 하나 들어가고 블랙킹 하나 들어갔습니다. 블랙킹. 네, 그 다음에 제시가 하나 들어갑니다. 제시.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네드콘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드콘 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풍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은 다 7, 8천원씩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 사치철화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엄청 건강해 보이고 이쁘죠. 네, 사치철화 들어가고 에보니 금이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에보니 군생 얼굴 2두짜리 에보니 군생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손톱이 아주 살아있죠. 엄청 이쁜 이런 손톱을 하고 있는 에보니 군생 하나 들어가고 한엽 머큐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엽 머큐리. 네, 이렇게 멋있는 한엽을 하고 있고요. 이쁘죠. 여기도 15cm 포트가 같이 보입니다. 15cm, 6cm 되는 포트에 네, 이렇게 16cm 보트네요. 16cm 보트. 네, 16cm 보트에 들어있는 한엽 머큐리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총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개, 10보트가. 네, 10보트의 가격은 5만원에 해드립니다. 한 아이에 5천원씩 꼴 잡으시면 됩니다. 한 아이. 네, 한 보트에 5천원 꼴로 해서 5만원에 드리고요.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네, 요 아이들 한번 또 소개를 해볼게요. 단품 아이들. 네, 요 단품으로 아도르가 이렇게 있답니다. 아도르. 오, 얼굴이 2두로 돼 있는 아도르. 요 아이들은 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오, 그 많던 아이들 다 판매가 되고 5개 남아있습니다. 아도르. 3만원짜리인데 1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데메테르입니다. 데메테르. 네, 이 데메테르는 가격이 12,000원짜리고요. 요렇게 근육질이 엄청 멋지게 있습니다. 근육질이. 여기 보트는 15cm 보트인 것 같습니다. 15cm. 요렇게 꽉 차있는 데메테르 12,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맑은, 이 아이가 맑은 에본인데요. 네, 3개에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맑은 에보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들 3개에 10,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이 아이가 푸에블라입니다. 푸에블라. 네, 이 아이는 하나에는 4,000원, 네, 3개에 10,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당은 4,000원이고 3개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블루 드래곤입니다. 블루 드래곤, 용발톱을 하고 있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손톱, 이렇게 진한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 2두로 다 돼 있고요.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레몬 마리아가 두 개 남았습니다. 레몬 마리아. 한엽이 이렇게 멋있어요. 통통한 한엽을 하고 있는 레몬 마리아고요. 두 개 남았고 8,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네, 새벽별은 5,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불꽃이 한 개 남아 있습니다. 불꽃. 색깔이 이렇게 불이 붙은 것처럼 아주 불 모양으로 생긴 불꽃이 30,000원짜리입니다. 얼굴이 이두로 돼 있고요. 네, 이 아이는 솜니엄입니다. 솜니엄. 네, 이 아이는 얼굴이 3두로 돼 있는 솜니엄. 이 아이는 30,000원이고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와, 이쁘죠? 얼굴이 4두로 돼 있는 레드 다이아몬드. 오, 이쁘죠?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2두로 돼 있습니다. 네, 이 아이 레드 다이아몬드는 40,000원에 드립니다. 레드 길바가 이렇게 두 개 남아 있고요. 레드 길바 9,000원입니다. 레드 길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네, 닝고스타는 푸사가처럼 이쁜 닝고스타는 두 개 남았습니다. 얼굴이 2두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35,000원에 드립니다. 12cm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다 12cm입니다. 네, 이 아이는 15cm 보트고요. 네, 여기도 12cm 보트입니다. 여기 이 아이가 가젤이라는 아이입니다. 제이드스타랑 닮은 아이 가젤입니다. 가젤 이렇게 한엽이면서 손톱이 너무 이렇게 찐한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고요. 입장이 한엽이면서 동글동글이죠. 와, 완전히 제이드스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가젤이라는 아이고요. 우와, 손톱 좀 보세요. 완전히 긴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는 가젤. 이 아이는 2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쁜 머큐리는 또 다 판매가 되고 이제 머큐리가 두 개 남았습니다. 네, 머큐리는 두 개 남아 있고 이 아이들은 가격이 30,000원에 드립니다. 한엽 머큐리고요. 네, 두 개 남아 있고 30,000원입니다. 네, 토카타도 두 개 남아 있네요. 와, 토카타 이 아이도 30,000원입니다. 네, 두 개 남았습니다. 토카타 두 개 있고 30,000원씩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홍시죠. 홍시가 아주 달달 묵은 아이고요. 엄청 건강해 보이는 홍시입니다. 빨간색이 매력 있는 아이. 네, 이런 아이들은 잘 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 내내 노숙으로 네, 자랐다고 합니다. 5,000원이고요. 네, 미국 6종 마리아가 네, 15,000원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 6종 마리아입니다. 네, 6종 마리아, 미국 6종 마리아는 좀 몸값이 고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가격 1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 또 아도니스입니다. 한엽 아도니스. 이렇게 멋있는 한엽을 하고 있는 아도니스 이렇게 있고요. 가격 15,000원입니다. 한엽 아도니스 낱개로 15,000원이고요. 네, 여기는 핑크 아가보이데스라고 합니다. 핑크 아가보이데스는 10,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 손톱이 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손톱이 이쁜 핑크 아가보이데스는 10,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골드라벨 철화는 10,000원에 드립니다. 골드라벨 철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골드 젤리가 있고요. 골드 젤리. 와, 여기가 아주 점점 더 아주 맑은 톤으로 젤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젤리가 더 이뻐졌고 더 커졌습니다. 사이즈가. 이 아이는 5만원짜리인데요. 오늘 35,000원에 품어보시고요. 네, 이 아이가 또 아도니스입니다. 네, 큰 대품 아도니스. 이 아이는 40,000원에 드립니다. 와, 손톱 좀 보세요. 앙칼진 손톱. 네, 여기 곰마리아 30,000원짜리가 있고요. 네, 옐로우 스톤 철하고요. 요 철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쌩얼이 옆에 있고 엄청 큰 사이즈고요. 지금 30cm 넘는 화분에 들어있는데 이 아이는 60,000원에 해드립니다. 옐로스톤
한 몸이겠죠. 이렇게 두 개 같이 들어 있는데 한 몸일지는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30cm 나옵니다. 식물만도 30cm. 예,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엘로스톤 15,000원짜리입니다. 엘로스톤 철화로 엮이고 있어요. 근육질도 보이고요. 네, 멋있죠. 와, 황금빛이 살짝 돌고 있습니다. 네, 엘로스톤 15,000원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도 엘로스톤 같은 아이인 것 같고요. 또 요 엘로스톤 요 철화는 요 아이는 40,000원 해드립니다. 엘로스톤 요 아이는 40,000원이고요. 요 아이 곰마리아는 30,000원입니다. 네, 여기 엘로스톤은 30,000원이고요. 또 요 아이가 새벽별 군생인데요. 얼굴 철학기가 있습니다. 요 아이도. 요 아이 30,000원입니다. 네, 요 엘로스톤은 15,000원짜리고요. 요 아이 루카스라는 아이인데 엄청 큰 사이즈고요. 루카스. 요 아이가 원래 12만원이라고 하고 요 아이가 8만원이라고 합니다. 루카스가 뭐 고아나인가 봐요. 우와, 이건 완전 삥 둘러서 자구가 달려 있습니다. 네, 삥 둘러서 자구가 달려 있어 가지고요. 자구가 이쪽에 3개 있고요. 이쪽에 3개 있습니다. 네, 모주 큰 모주 있고 이렇게 30cm 풀분에 들어 있고요. 여기 요 아이는 12만원이고요. 요 루카스 8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얼굴은 3두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또 방울 원종 방울 복랑금입니다. 네, 원종 방울 복랑금. 네, 지 계절을 맞아 가지고 열심히 아주 이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 자구도 막 열심히 올리고 있고. 네, 이렇게 새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엄청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6,000원에 품어 보시고요. 네, 6,000원입니다. 네, 새 자구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예, 모주급으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6,000원에 품어 보시고요. 네, 여기 또 방울 복랑입니다. 네, 이렇게 목대가 굵게 있는 이 방울 복랑인가 이제 달달 묵히면 너무너무 동글동글해지면서요. 백분을 포샷이 올리면서, 네, 수영도 멋있어요. 수영도 멋있는 요런 아이들 잘 이쁜 화분에 심어주면 진짜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한번 요런 아이 데려다 한번 또 달달 묶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는 덩치레도 안 하고요. 깍지도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요 아이를 초보 때부터 기르던 아이들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 아주 분갈이 한 번도 안 해줬는데도 너무 건강하고요. 예, 깍지도 없고, 예, 덩치레도 안 하고 아주 무난하게 아주 이뻐지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요 아이 꼭 한번 길러보시고요. 가격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 꽃 염자고요. 와, 너무 아주 노랗게 황금빛으로 물이 들었습니다. 예, 라인은 싹 빨갛게 그리고요. 와, 너무 이쁘죠. 예, 요 꽃피는 염자는 이렇게 물들면, 예, 꽃이 핀 것처럼도 이쁘지만 또 꽃이 피면 또 더 이쁘죠. 꽃도 피는 아이가 입장 꽃 안 펴도 이렇게 입장만으로도 꽃처럼 이쁘답니다. 예, 요 아이는 12,000원짜리고요. 네, 요 꽃피는 염자는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이렇게 얼굴이 꽤 많아요. 얼굴이 꽤 많고 목대는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목대가 다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있는 꽃피는 염자. 이 아이는 10,000원짜리고요. 또 여기 7,000원짜리도 있네요. 여기 7,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7,000원. 10,000원짜리를 7,000원 해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여기 많은, 저는 이것만 봤는데요. 여기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이 아이들은 닭금은 7,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와, 가격도 파격인데요. 완전. 예. 요 꽃피는 염자 한번 꼭 길러보시고요. 네, 이 아이는 미니 염자입니다. 미니 염자. 미니 염자도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예,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미니 염자는 지금 현재 3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3개 남아있고 10,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 까라솔 3개 있고요. 완전 목지라가 되어 있는 까라솔. 나무 목지랍니다. 완전. 너무 이쁘죠. 예,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긴 이런 아이들. 7,000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7,000원입니다. 네, 여기 또 꽃피는 염자 큰 대품이고요. 와, 목대가 완전 꿀목대입니다.
엄청 두꺼운 목대를 하고 있는 이 아이는 한번 볼까요? 목대가 엄청 좋아요. 목대가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5cm 가량 되네요. 5cm. 4, 5cm 됩니다. 이 목대가 4, 5cm 되는 예, 꿀목대로 있는 이 꽃피는 염자. 네, 이렇게 있고요.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 네, 키도 엄청 커요. 키도 한번 재볼까요? 네, 키가 30cm 나오네요. 30cm. 키가 30cm 가량 되는 이 아이들. 오늘 2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미싱류입니다. 미싱류. 오, 미싱류가 아주 색깔이 핑크보라로 너무 이쁘죠. 백분도 뽀사시 바르고 있고. 네, 이런 미싱류가 있고요. 요 아이는 8,000원에 해드립니다. 8,000원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무지금 염자입니다. 무지금 염자. 오, 뭐, 엄청 목대가 굵고요. 우와, 여기는 남의 애가 더부살이 하네요. 완전 목대, 이렇게 꿀목대로 돼 있는 요 무지금 염자가 가격은 10,000원에 있습니다. 네, 무지금 염자 10,000원이고요. 네, 피치 민트입니다. 피치 민트가 지금 이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오드로 돼 있고요. 예, 이렇게 지금 나이 끝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피치 민트가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요 아이 지금 오드인데 가격은 25,000원에. 네, 요 아이 옛날에 30,000원씩 판매를 했던 아이입니다. 25,000원에 또 데려가시고요. 이 아이가 원종 페러 독스입니다. 원종 페러 독스. 얼굴이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이두도 있고 이렇게 얼굴 많은 아이도 있고 또 군생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 가격 8,000원이고요. 네, 이 아이는 난시아라고 합니다. 난시아. 네, 난시아가 9,000원에 있고요. 네, 이 아이가 샹그렐라입니다. 샹그렐라. 오, 샹그렐라가 조금 물이 덜 들었습니다. 물 들면 너무너무 이쁘죠. 네, 샹그렐라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네, 이 아이들은 가격이 3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만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 큐빅이, 네, 큐빅이 이렇게 많이 판매를 했네요. 많이 나간 시집을 갔네요. 얼마 안 남았고요. 우와,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큐빅 프로스티. 보라색으로 이렇게 이쁜 큐빅 프로스티가 15,000원에 지금 5개 남아 있습니다. 큐빅 프로스티 목대가 완전 꿀목대로 있고요. 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쁜 네, 꿀목대로 되어 있는 이 아이는 15,000원에 드리고요. 자연인 것 같아요. 다 여기가 적심 자리가 없습니다. 자연 군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네, 15,000원이고요. 또 여기 레인드랍 완전 대품인데요. 레인드랍이 다 판매가 되고 4개 남았습니다. 예, 이 아이들은 엄청 목대가 굵고요. 완전 이렇게 엄청나죠. 얼굴은 또 이렇게 돌기가 이쁘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와, 돌기 얼굴마다 돌기 없는 아이가 없이 다 돌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이 아이들은 또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이 아이는 얼굴이 외두로도 하나가 있고 요 아이들은 완전 자연입니다. 적심 자리가 없고요. 네, 이렇게 생긴 아이들 머리수도 많죠. 이 아이들 15,000원에 품어 보시고요. 너무 이뻐요. 오, 이렇게 이 아이랑 이렇게 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뻐요. 오, 얼굴이 엄청 얼큰이에요. 얼큰이고 목대는 완전 꿀목대입니다. 예, 네. 오, 목대가 진짜 좋아요. 네.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가 이렇게 얼굴 하나만도 20cm가 나옵니다. 네, 얼굴 하나만도 이렇게 나옵니다. 20cm. 네, 이런 아이들 15,000원입니다. 네, 4개 있습니다. 이 아이가 허브, 장미 허브죠. 와, 너무 풍성하고요. 너무 좋아요. 향기를 엄청 풍겨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렇게 숱이 많고요. 머릿수가 엄청 많죠. 이렇게 푸짐하고 풍성한. 와, 이 아이 물든 거 보세요. 우와, 여기 물이 들면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더라고요. 우와. 노숙으로 키우신 분 봤는데요.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노숙으로, 장미호브를 봤는데. 근데 이 아이가 좀 약간 냉해에 약합니다. 저도 키우다가 냉해 입혀가지고 보낸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냉해에 약합니다. 요즘 들어서 서리 내릴 때 냉해 조심해야 됩니다.
네, 15,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해리 왓슨이죠. 갑자기 해리 왓슨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 살살 묵어서 색깔이 너무너무 이뻐졌습니다. 예, 요 아이들은 얼굴 많은 아이부터 먼저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리 왓슨이 이렇게 묵은 아이가요. 가격이 엄청 착하게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 15,000원에 예, 어디서 품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요 아이는 둘, 넷, 여섯이네요. 육두네요, 육두. 육두도 있고, 사두도 있고, 네, 이렇게 사두도 있고, 머릿수 많은 순서대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머릿수 많은 아이부터 먼저 보내드리고요. 엄청 달달 묵어서 색깔도 이렇게 이뻐졌습니다. 이렇게. 오,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이쁜 아이, 해리 왓슨, 이런 아이는 요 가격에 다른 데서는 못 만납니다. 네, 요, 꼭 품어보시고요. 15,000원입니다. 목대도 있고 완전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네, 이렇게 꿀목대죠. 여기에 적심 자리가 없어요. 네, 해리 왓슨 자연 군생 15,000원이고요. 또 여기는 네드콘입니다. 네드콘. 네드콘이 얼굴이 3두도 있고 2두도 있고 네드콘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15,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제이드 글로우가 아주 백분을 뽀사시 올리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이드 글로우 가격은 10,000원에 해드립니다. 가격은 10,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 또 나우리. 와, 이제 나우리, 나우리의 계절이 왔죠. 나우리의 계절이. 예, 나우를 또 품어다 한번 또 달달 묵혀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아이 7,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나울 이렇게 있고 7,000원입니다. 네, 이 포트는 15cm 포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아이 7,000원입니다. 이렇게 좋아요. 얼굴 수가 꽤 많죠? 이렇게 있고 1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스피나입니다. 스피나. 이렇게 코구지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네, 스피나 4개 있고 6,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블랙탑이죠. 블랙탑. 와, 블랙탑이 이렇게 손톱 끝이 까만 점을 찍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매력있죠. 네, 블랙탑. 이렇게 있고, 12cm 포트에 있고요. 가격은 6,000원에 해드립니다. 능견 바이솔이 잘 없더라고요. 능견 바이솔이. 네, 이 아이는 6,000원이고, 두 개 남았습니다. 6,000원이고, 두 개 남았습니다. 능견 바이솔이고요. 네. 이 아이가 닝고스타입니다. 닝고스타가 아주 달달 묵어가지고요. 예, 이 아이가 젤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닝고스타 이렇게 있고 12,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노즈베이가 한 개 남았네요. 노즈베이 분쇄.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노즈베이. 네, 헤라가 또 세 개 남았습니다. 헤라. 네, 이렇게 짧아졌고 아주 묵은둥이 헤라가 세 개 있고요. 6,000원입니다. 네, 전동구미 이렇게 너무 멋있죠. 이 전동구미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는 아이죠. 이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전동구. 네, 봄부터 꽃이 계속 피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꽃이 피어 있는 아이고요. 네, 이렇게 전동구미 있고 가격은 이 아이가 10,000원에 판매했던 아이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린드시아나입니다. 린드시아나. 이도 가격은 8,000원에 드립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